이 부분을 먼저 가운데 잘라주시고 수월하게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심줄 끝부분이 있잖아요. 이게 조금 익은 다음에도 질길 수도 있어요. 커닥커닥 씹히는데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가급적이면 하시고 딱 뒤집어 보십시오. 뒤집어 보시면은 이게 난해합니다.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로 퉁퉁퉁퉁 자르면 좋은데 그렇게 자르고 나서 나중에 얘가 조각조각 흩어지는 경우가 생겨요. 결을 무시하고 잘라버리면은 조각조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요리할 때 힘듭니다. 그래서 좀 뭐 너무 세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닭고기 결을 인정해주고 그 사이에 칼을 넣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딱 보시면 이렇게 갈라지는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을 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위에 부분이 좀 이렇게 밑에 부분하고 막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날려주고 밑에는 결이 없네요. 깨끗하게 날려주고 이렇게 결 없는 부분을 가지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. 살이 나눠지죠. 나눠지는 윗부분을 살짝 제끼고 여기에 칼을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깨끗하게 넣고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찍고 레시피